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우 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어제 고문님의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아, 무슨 말씀이요? 네. 네. 자, 오늘 또 시장에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은 네. 3대 지수가 3거래일째 동반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상승세 탄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네. 오늘 또 중요했던 것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네. 실업보험 청구자 수를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5월부터 이상하게 증감이 교체되는 이런 표들을 나옵니다. 그래서 뭐 5월달에는 뭐 두 주 올랐다가 두 주 내리고 그다음에 6월달에도 또 뭐 증감이 지금 교체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연방정부 차원의 이 추가 실업 수당 주는 거를 26개 주에서 지금 뭐 이제 그만하겠다. 그럼 이제 이것들이 이제 옮겨 타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 정부에 그것만의 실업수당을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지원을 받으려면요, 일자리를 찾는 취업 활동을 해야지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포함이 안 됐던 부분들이 이제 신규수당을 일단은 신청을 해야 네. 자기들이 이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잠깐 뭐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뭐 계속해서 지금 미국에서 많은 보고서들이 나오는데 지금 진짜로 미국의 그 연방 정부 차원의 실업 수당 주는 게 네. 그거를 막는 것이 이제. 더 좋으냐 나쁘냐 굉장히 지금 뭐 논쟁이 심하지만은 어쨌거나 지금 뭐 크게 이 부분들은 뭐 염려를 안 하시는 것이 좋을지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요번 주에 신규로 네. 가는 거지만 이제 길게 보면요 2주 이상 이제 신규 실업 계속해서 받는 사람들은 지금 3만 건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크게 고용이 지금 나빠지는 부분보다는 이런 추세, 그러니까 지금 뭐 정책의 변경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상황으로 보고요. 현재 이제 뭐 팬데믹 이전하고 비교해서는 한 주간으로 한 10만 정도밖에 좀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거의 종착역까지는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완전 고용에 대한 이 희망들은 아직 뭐 굉장히 우리가 높게 가질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요. 근데 어저께 진짜로 재미난 게 뭐였냐면요. 이 신규 수당 청구 건수는 아침 8시 반에 발표를 합니다. 근데 어저께 차트를 보시면요. 8시 반에 뭐 진짜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8시 반부터거든요. 그랬나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1시에 이것이 다시 복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10년물하고 네. 이게 뭐 거의 그대로 갔거든요. 1.31에서 시작을 할 때부터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고 1시에 1.23을 찍으니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1시에 1.23을 찍으면서 성장주 그다음에 앞으로의 뭐 이 큰 이런 IT주들이 이제 지수를 상승시키는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자, 이제 제가 답을 하나 얻었어요. 미국 증시는 인플레보다는 네. 저성장 우려를 더욱 걱정하는 것 같아요. 아. 인플레는 FOMC가 분명히 잡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높고 그 대신 만약에 10년물 이런 것들이 지금 금리가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이 성장이 더 둔화되는 거 아니야? 그게 훨씬 더 큰 그런 시장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뭐 어저께는 확신을 얻었고요. 네. 그러나 이렇게 금리가 하락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저께 다시 하루 종일의 전체 차트를 봤을 때 결코 인플레이션이 경기 과열의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들어도 돼. 이거는 지금 뭐 FOMC 얘기가 이거 일시적이고 크게 가지 않은 거야. 금리 하락하는 추세를 보니까 이것은 인플레이션하고 크게 뭐 연결이 없는 것 같아. 좋아. 그러면 다시 갈 수 있어. 그래서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장이 끝날 때 네네. 8시 반에는 진짜 폭락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1시 이후에 미국 시간이죠. 1시 이후에 점심 먹고들 정신을 차리셨는지 이게 올라가면서 그래도 보합세로 끝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회복
백신 접종의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한 경기가 성장하는 부분만 나오면 미국 증시는 계속 우상향의 이 방향성을 가질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 돼버렸죠. 그래서 어저께 실적들은 괜찮게 나왔어요. 네. 등등을 했을 때 지금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이건 진짜로 이제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성장의 궤도를 쭉 따라가는 그러한 것이 꺾이지만 않으면은 분명히 우상향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그리고 그런 뭐 전체적인 톤을 갖고 있는 게 미국 증시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최영훈께서 시장의 현재의 분위기를 잘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플레가 문제가 아니라 예, 만약에 저성장, 이 성장이 멈춰버릴 그렇죠. 수 있을 이 위험을 조금 더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면서 고용지표들을 계속 좀 체크하고 있고요.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다음 주 FOMC 회의 때까지요. 네, 7월 19일. 그날 또 저것도 나와요.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한번 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9.1에서 10%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 레인지가. 네네. 그러면은 좀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은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숫자가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주에 FOMC 회의와 미국의 2분기 GDP 경제 성장률도 체크를 자세하게 한번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